네, 오늘 먹을 거는 요구르트 60, 일단 여긴 60개 있는데, 그 중에 40개는 까놨고요. 나머진 20개 있고, 옆에 몇개 있는데, 먹고 괜찮으면 더 먹으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푸드파이터가 아니라 원래 먹방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너무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냥. 아, 그리고 원래 BGM 그 부금 있잖아요. 제가 깔라고 했는데, 그냥 노래를 깔아놨는데 안 들리신다 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건 제가 차차 나갈게요. 시간은 제가 하는 걸 몰라서 지금 옆에 시계 있으시죠? 그 시계로 그냥 궁금하시면 시간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먹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5개씩. 12줄 있고요. 네, 지금 한 분, 그려줘요님,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게 한개 65mm네요. 이게 맛있는데? 아, 근데 좀, 이렇게 막 시다 해야 되나? 저신거 좋아해서. 빨리 앞에 슈퍼 갔다 오세요. 한 10개만 사서 맛있게. 네, 지금 10개 먹었고요. 사이즈가 소주 한잔꽉 채운 소주? 9부로 채운 거 있잖아요. 10부는 솔직히 10부로 딸면 막 이렇게 흘리니까 소주 한 9부 정도? 그것보다 많나? 이게 소주 한 잔인데? 네, 먹방은 미리 까놓으니까 먹기 쉬워서 얘네 먹을 땐막 하나 까고 하나 먹어야 되니까 좀 걸릴 것 같아요. 먹방은 주로 저녁에 많이 하시잖아요, BJ분들. 그래서 저녁에 원래 하려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안될것 같아가지고 저도 빨리 인지도를 얻어야 되는데.
원래 먹방은 이렇게. 네, 이따 오세요. 원래 먹방은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래야 되는 기죠? 요거트도 맛있으니까. 이거 녹화해서 계속 돌릴 거니까 이따 와서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까는 거 40개 다 먹었고요. 진짜 이렇게 먹으면은 얘네들 유산균들 화장실에서 만나겠죠? 저 지금 손이 너무 시린 게 이게 냉장고에 있던 거라서 너무 차가워요. 예? 예. 대용은 그냥 방송 이름이죠. 이러다 뭐 인지도 높아지면 사람들이 찾으려나? 네, 질차돼서 자주 오세요. 아, 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 녹화 보시는 분들도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 네. 여기 도서관 가시는 거예요, 공부하러?
시험 때인데 그래도 배운 건 한번 봐야죠. 여기까지 60개 먹었고요. 좀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이게 요구르트가 차가워서 혀가 좀 멀어가요. 아, 씨. 다음부터는 요구르트 냉장고에 예, 기저, 이거 냉장고 한칸 깎아갖고. 다음부터 냉장고에 안 넣으려고, 이거. 아, 차가워. 저는 먹방도 하고 막 많이 먹는 거 막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가끔씩 해요. 게임은 고정 게임 많이 하고 막 슈퍼마리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전 79요. 네, 키 179. 지금 여기 60개 원래 준비하는 거 먹고 녹화 봐요. 녹화 60개 먹고 5개 더 까서 먹었는데 제가 원래 70개를 아니 제가 원래 80개를 사놨거든요. 근데 10개는 그냥 그 전에 틈틈이 먹어갖고 오늘 딱 70개밖에 없어서 그저 딴 거 더 잘 먹죠. 어제 먹방한 게 아침에 라면 5개 먹고 저녁에 햄버거 10개랑 샌드위치 1개 먹고 그리고 제가 처음 방송한 거는 저 한 70kg? 플라 플라마이나 70kg? 72kg? 네, 저 운동도 좀 많이 좋아해요. 네. 아,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70개 마지막 때 먹을게요. 속 그냥 꽉 찬 느낌인데 이러고 막 이 상태에서 웨이트는 못 하거든요. 그냥 좀 쉬었다가
운동하거나 해야 좀 조금 걸으려고 이따가. 이제 70개 다 먹었습니다. 여기 요구르트 시체 보이시죠? 위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안 남겼으니까 그냥 막 남겼다고 뭘 할까봐. 잠시만요. 예, 확인하셨죠? 그럼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